1일 1 올리브영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오늘 여성이라면 누구나 반길 만한 특급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만의 올리브영 추천 제품들 그리고 스페셜 특급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올리브영은 명실상부 국내 1등 헬스 뷰티 스토어인데요. 올리브영에서 여성 건강을 위한 제품들을 제안하고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W케어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W케어란 올리브영의 강점, 큐레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올리브영이 자신있게 새롭게 선보이는 여성 건강 관련 제품들의 명칭인데요. 이제 올리브영 앱과 매장에서 바로 이 W케어만 찾으면 생리대부터 질세정제, 브라테이프, 여성용 트렁크 등 여성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뭐야, 이런 거 진작 만들어지지. 사실 시중에 여성 건강 관련 제품들이 정말 많지만 막상 찾아보면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올리브영의 W케어? 자, 이 올리브영 W케어는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여성의 월경 그리고 전후 컨디션을 관리하는 W-Balance,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W-Love, 여성 건강에서 중요한 Y존 케어 루틴을 관리하는 W-Cleansing,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더욱 편안한 자유로움을 선사할 W웨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지금까지 다양한 여성용품을 써보고 또 직접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나름 여성건강 대표 컨텐츠 유튜버로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올리브영 W케어에서 추천템만 쏙쏙 뽑아서 직접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들 뭐가 있는지 잘 기억해두세요. 먼저 월경케어에 필요한 W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경케어는 사실 여성건강관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내용이죠. 월경 주기 그리고 전후 기간을 관리하는 게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제가 가장 먼저 뽑은 제품은요, 당연히 나엘의 유기농 생리대입니다. 민감한 피부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건 잘 아시죠? 날개형이고 좌우에 샘 방지 가드가 되어 있어 새지 않아 저는 생리대는 이 라엘 제품만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올영에서 가을 겨울만 되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템이 있는데요. 바로 바른 생각의 배 따순 생각. 옛날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리통이 있는데 요걸 아침에 딱 붙여주면 뜨뜻하니 겨울엔 특히 몸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붙여줘도 아주 꿀잠 재워주는 딥슬립 아이템. 제가 느끼기에 너무 뜨겁지도 않고 적당해서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W클렌징. 청결한 Y존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Y존의 특성상 정말 까다롭게 그리고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란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요. 20대 때부터 각종 클렌징 제품들을 섭렵한 1인으로서 이런 거 써봐라 하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래전부터 추천했던 제품이죠.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 워시. 인공향이 아닌데도 티트리 오일이 처방되어 산뜻한 풀향 같은 게 나서 쓰고 나면 개운하고 불쾌한 냄새도 잡아준다는 거. 무엇보다 외음부에 필요한 영양 공급 그리고 산성 농도를 유지하는 데 좋은 약산성 포밍 클렌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말 한 5통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애정한다는 거. 다음에 또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인클리어의 질 세정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리뷰를 직접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올리브영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안에 써도 안전한 거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참고로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도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고요. 생리 잔열이나 분비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산뜻하게 한번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또 제가 언급을 아니할 수 없는 카테고리죠. 바로 W. Love. 사실 이 W러브가 여성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W케어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여성들이 앞으로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건강한 성생활을 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W러브에서는요, 여러분도 올영에서 기획정도 많이 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은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바른 생각 제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저녁에 올리브영 들어가시면 이 바른 생각 제품들이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던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외에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 체르미마카의 제품들도 눈여겨볼 만한 추천 제품입니다. 이거는 젤인데요. 유기농 알로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고 성분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쓴 제품이에요.
비건 인증 젤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한 사랑 많이들 하시나 봐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카테고리는요, 바로 W웨어입니다. 우리 한 5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노와이어 브라, 브랄렛이 한창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건강에 포커싱을 맞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나의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바디 포지티브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이 올리브영 W웨어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나른의 밀크티 트렁크인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트렁크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죠. Y존 건강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통풍이거든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게 바로 트렁크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Y존의 특수성을 고려한 브릿지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소재가 부들부들 하지만 부시럭거리진 않는 소재라는 거. 제가 허벅지에 천이 쓸리거나 그러면 상당히 예민해지는데요. 이거는 모양도 잘 잡혀있으면서 잘 때도 상당히 편안하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코지코지하고 예쁘죠, 여러분. 제가 요 밀크티 트렁크는 겨울에 집에서 휘뚜루마뚜루 입는 거 강추합니다. 다음은 제가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겨울에서 집에 꼭 챙겨 먹었으면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지을 유래 유산균입니다. 올리브영에서는 이런 여성 건강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들도 이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는 락티브 시크릿 케어 유산균을 가지고 왔습니다. 6가지 첨가물 무첨가에 3중 기능성까지 챙길 수 있고, 한 캡슐에 보장균수 50억 유산균과 아연, 셀레늄까지 꽉 채워져 있다고 하네요. 건강한 내 몸을 위해서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W케어 4가지와 저의 추천 제품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아까 보여드린 제품들을 포함해서 푸짐한 여성 케어 용품들을 가득 담은 W케어 햄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크기 장난 없어, 기절이야 기절. 이 햄퍼가 오늘 이벤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안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햄퍼 안에는 이렇게 리플렛도 들어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W케어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간략한 W케어의 설명과 제품 소개도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햄퍼 엄청 빵빵하죠. 여기 안에 제품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없어요. 짜잔, 짜잔. 이 외에도 입는 오버나이트나 스킨브라처럼 여성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쏙쏙 담아서 넣었고요. 올리브영 매장과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W케어 캠페인으로 앞으로 좀 더 여성들이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W케어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주 통 큰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햄퍼, 오늘 소개해드린 네 종류의 W케어 중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어떤 것이었나요?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무려 50분을 추첨해서 이 W케어 햄퍼를 안에 제품들까지 다 넣어서 드립니다. 예! 올리브영 이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 모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